새정치민주연합 홍인하 국회의원이 안정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행시, 외시 등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에 근거해 최대 248명의 지방인재가 선발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95명만 최종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방인재를 최대 153명까지 더 채용할 수 있었는데도 정부가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.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정부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다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제도의 근거가 안행부 예규로 돼 있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